진도 모두 지으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거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페북의 사진을 모두 지우라고 했습니까? 네, 본인과 장시호와 같이 찍은 사진은 지우라고 얘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그러면 올라서 영재 관련 센터 이 관련 증거도 모두 없이라는 지시도 아울러 있었겠는데 정의는 그 부분은 지시가 없었다고 하니까 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재능 기부 쪽으로만 알고 이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들은 전혀 몰랐기 때문에 저한테 지시를 해도 뭐 얘기를 해도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작년과 올해 문체부로부터 6억 7천만 원 예산을 지원받았죠, 그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시호의 역할과 또 장시호가 만들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치사하고 자랑한 사실이 있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사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 문체부로부터 작년과 올해 6억 7천만 원의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편성되고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처음에 저한테 왔을 때는 그 굉장히 좋은 취지로 영재 선수들을 키우자는 의미로 왔었고 당시에 그 스키 선배님들이나 또 제가 알만한 국가대표 선수들이 같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의심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저도 몰랐던 사실들을 굉장히 많이 알게 됐는데요. 이후에 한 번에 그게 돈이 들어온 게 아니라 제가 문체부에 가서 김종 차관님을 뵙고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또 그 실무적인 것들은 또 문체부 그 직원분들과 함께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정상적인 일이라고 당시에 생각했습니다. 전 스피드 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로서 장시호 씨랑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중학교 후배입니다. 예. 자, 다음 이혜훈 이제 신문 씨까지 유기획 정인에 대해서 신문을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돌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신문 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정인은 그대로 자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예. 새누리당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예, 새누리당